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해양방송 CCTV입니다. 전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구름대가 동진하면서 서해안 쪽으로는 벌써 비가 잦아들었고요. 특보 현황 보시면 제주와 남부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는 호우경보까지 발효됐습니다. 낮엔 동해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으니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해상정보 확인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서 짙은 해무가 끼는 곳이 있겠고 비로 인해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제주와 남부 해상은 오늘 낮까지, 동해상은 오늘 낮부터 내일 아침까지 바람이 초속 10에서 16m로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는 4m로 일겠습니다. 대산항 인근 CCTV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짙은 바다 안개로 인해 시야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다행히 바람과 물결이 거친 편은 아니고요. 비도 잦아들었지만 가시거리가 짧은 만큼 해상 활동하실 때에도 감속 운행을 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강원 무코항입니다. 북한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원도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람도 강한 편인데요. 초속 14m 정도로 불고 있고요. 동해 중부 먼 바다는 오늘 낮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염두에 두시죠. 여수항 인근 조이관측소 CCTV입니다. 전라남도 여수시는 현재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고온다습한 공기와 지형적 특성으로 남해안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은 초속 16m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부는데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는 돌풍이 불기도 하겠습니다. 조석정보입니다. 대조기가 진행 중입니다. 안흥에서 오후 4시 31분쯤 556cm로 고조가 나타나겠고요. 1시간 뒤인 오후 5시 반쯤 인천에서 762cm까지 해수면이 차오르겠습니다. 금요일도 마찬가지로 마산에서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에 대조기까지 겹쳐 해안가에서 물결이 더 높아지겠는데요. 오후 8시 49분경부터 10시 39분까지 침수 위험이 있습니다.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이 시각전으로 각별히 주의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류 정보는 조류가 빠르기로 소문난 맹골 수도로 살펴보겠습니다. 오전 9시 이후 3번의 최강 유속이 나타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후 5시 57분경에 나타나는 최강 유속이 4.2노트로 하루 중 가장 빠른 흐름을 보이겠습니다. 또 맹골 수도에서는 썰물이 밀물보다 조류가 더 빠르다는 점 참고하시죠.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6월 셋째 주 주간항행 정보입니다. 먼저 항행통보 정보입니다. 해양환경공단에서 6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태안항 인근 해역에서 침몰선박 인양작업을 실시합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참고하셔서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안 포항신항 부근의 등대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남방파제 등대 광달거리가 15해리에서 11해리로 변경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서해안 평택 당진항 부근 등대 현황이 바뀌었습니다. 등대명은 평택 당진항 방파제 등대로 광달거리가 10해리에서 9해리로 변경됐습니다. 항해 및 조업선박은 참고하시어 안전운항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항행경보 정보입니다. 동해안 포항항 부근에서 6월 15일과 16일 8시부터 22시까지 합동참모본부에서 해상사격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남해안 부산항 부근에서도 합동참모본부 해상사격훈련이 있을 예정입니다. 훈련 일시는 6월 15일 22시부터 24시까지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서해안 강화도 서부 어유정항 부근에서도 해상사격훈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훈련 일시는 6월 17일 19시 30분부터 22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항해 및 조업선박은 훈련구역에 접근 금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6월 셋째 주 주간항행정보였습니다.